진행이 안 돼요. 이거 옆에서 폰으로 보내면 좀 힘들거든요, 형님. PC로 보내드릴게요. PC 카톡으로? 네. 나한테? 네. 오케이. 제가 PC로 받아서 PC로 보내준다. 나한테? 이거 사진 일일이 캡처해야 돼가지고. 아. 힘들어요. 오케이. 자, 네 거 카톡 내가 해놓을게. 제가 설명이랑 함께 보내드릴게요. 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자, 영상 찍고 시작을 해볼까? 혼밥 쳐올렸네. 저런 걸로는 1등하기 힘들지, 친구야. 창의력, 머리를 굴려. 10만원 받아가려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테스트는 바로 찐 컨테스트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싸할 수도 있고 인싸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내가 찐의 상징,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 하신 분에게는 총상금 10만원을 드릴 테니까요. 어떤 기상천외한 물건 혹은 뭐 도구, 예, 혹은 뭐 자신 얼굴이 될 수도 있겠죠. 찐의 상징,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에게만 10만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찐 컨테스트. 카페에도 내가 그걸 글 쓸게, 얘들아. 수원 굴기도 보내도 되뇨. 자, 인증샷을 꼭 찍어서 보내야 돼요. 자, 글 쓸게. 자기에다가. 이 새끼들 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얘기밖에 안 하네. 개이 새끼들, 방송은 안 보고. 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고, 저는 이제 사진이 사진이 이제 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진이 왔는지. 자, 알림도 보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찐따의 상징 혼밥을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혼밥이 찐따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새끼 처먹는 거 보니까 뭐 컵밥 같은 거 처먹는 것 같은데, 예, 약간 열악하게 먹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찐따의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건 제 방송을 보면서 혼밥 처하기 때문에 찐따는 맞죠. 찐따는 만든데 성공한 찐따는 아니죠. 우리는 오늘 성공한 찐따를 만나볼 계획입니다. 이 사진 꺼지고요. 그리고 찐따 새끼가 어떻게 PC 카톡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설정 오류예요. 개이 새끼가 누가 어떤 찐따가 PC 카톡을 이용합니까? 예. 자, 두 번째 짤 올라왔는데 피규어거든요. 이게 뭘 상징하는 피규어일까요? 이게 무슨 피규어지? 이거 혹시 뭐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 아시나요? 근데 사실 찐따의 상징이 피규어라고 하기에는 뭐 사실 뭐 그 어덜트라 그러죠? 예. 그 어덜트 키트?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어덜키드? 어덜 그 뭐라 그러냐, 성인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그거 뭐라고, 키덜트, 그렇지
키덜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뭐 이렇게 그냥 피규어 수집 뭐 요 정도 그냥 취미가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요 정도 나와줘야죠. 예, 요게 이제 그 데프콘 씨가 좋아한다는 그 아스카 짱인가요? 예, 그 저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아스카 짱. 예, 뭐 요런 것도 가지고 있고 일단은 뭐 그래요. 근데 되게 섹시하다. 되게 디테일이 좋네요. 예, 이거 되게 디테일이 굉장한데 이거 애니는 재밌나요? 근데 여러분. 에반게리온은 솔직히 찐따의 영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나 초등학교 이제 뭐 6학년 때 이제 뭐 그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졸업 시즌 때 그때 이제 뭐 방학 끝나고 나서 애들 할 거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런 애니메이션 많이 틀어주곤 했는데 그 중에 봤던 게 이제 에반게리온이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그런 얘기해서 이거 뭐 원피스라 원나 원나렌 원나렌은 찐따 아니라고 원나렌은 뭐 오타쿠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 있어. 원피스 나루토 렌은 뭐지 원나블 그렇지 블 블리치 블리츠 이거는 원나블은 찐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뭐 근데 일단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뭔가 괜히 좀 자극되네요. 예 자세도 그러고 이런 피규어는 얼마씩 합니까 여러분들? 예. 130만원이라고 이게? 저컬 싸구려야? 근데 이렇게 몸매가 아름답게 표현이 됐어? 야무진데? 그리고 우리 그 뭐 이런 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야동을 안 봐요. 야동이 아니라 저거를 보죠. 그 뭐냐 그 뭐 좀 망가 동인지 뭐 이런 걸 봤기 때 보고 저 역시도 옛날에 이제 뭐 킹 오브 파이터 동인지 혹은 이제 뭐 포켓몬스터 동인지 혹은 뭐 드래곤볼 동인지 뭐 이런 걸 봤었기 때문에 뭐 손오공과 치치의 뭐 이런 아찔한 정사신 뭐 이런 걸 보기도 했었고 그런 걸 사실 저도 좀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일단은 뭐 굉장히 이쁘다. 나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싶긴 하네. 되게 매력적이네, 이거. 아스카짱. 괜히 데프콘 씨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깜짝이야. 예, 이거는 그냥 줄넘기인데 줄넘기가 어떻게 찐따의 상징인지. 아니, 이 새끼는 뭔 줄넘기를 찐따의 상징이랍시고 보네? 그렇잖아. 줄넘기가 무슨 찐따의 상징이야? 맞지? 줄넘기 아닌데 저거? 뭔데요 그러면? 왜 깜짝 놀란거죠? 10개 싹 저거 딜도야? 미친 새끼야 무슨 딜도야 딜도가 개소리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이건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줄넘기는 집에 하나씩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줄넘기를 이제 어떤 용도로 썼나 아직 안 넘어가고요. 예. 이건 뭐야? 귀혼이라는 게임이라네요? 귀혼. 근데 귀혼이 무슨 찐따의 상징이야? 그냥 지 게임 처하는 거 그냥 스샷 찍어 올렸네. 근데 유사 이거 게임 보니까 이거 횡스크롤. 이거 횡스크롤 RPG 게임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약간 메이플 짠 메이플 아니에요? 그지? 이거 짠 메이플이지. 언럭키 메이플이야? 언럭키 메이플. 아 설명을 보라고? 10개 싹. 던파 나오냐 오늘? 랄보야 형이 메시지까지 못 읽으니까 매챗에다가 이 사진 띄워놓으면 그 사진에 대해서 코멘트 달아놓은 거 좀 얘기 좀 해줘. 아! 그거 제가 그거까지 하면 힘들어요 형. 아니 매챗에다가 이거 보내줬던 거 뭐 이렇게 사진에다 코멘트 달아주면은 내 방송하면 보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이거 보면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제가.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일단은 이 사진에 대한 설명. 귀혼 게임 친구창이라고. 아 친구가 두 명이라 찐이라고. 날부 1도 뛰기 안 하노. 근데 여러분들 게임에서 이런 개 찐따 약간 좀
이게 솔직히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 약간 뭐 약간 붉은 보석 미래 전설 이런 느낌인 건인 것 같은데 그냥 명맥만 유지해주는 동접자 막 100명 이런데 명맥만 계속 서비스를 이제 해주 그 온라인으로 이제 서버만 열어놓고 패치를 안 하는 그런 게임 그 정도는 아닌가요?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옛날에 좀 많이 했었나 봐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탈락. 어 뭐야? 오 씨발 뭐지? 좀 황당한데? 페이스 앱 여장을 했다고.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약간 생긴 게 좀 그 복부인님 닮았네. 옛날에 그 먹방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죠? 오랜만에 복부인이라는 분 떠오르네. 어. 복부인 닮았네. 다음 10개 싹. 급이급엔 디그급. 자, 아, 이게 좀 약간 좀 센템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보니까, 요거 지금 이제 그, 저로서는 상상도 못 해본, 이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흰 공룡,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세 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유희왕 카드죠, 요거, 유희왕. 그래요, 유희왕 카드. 어, 밑에 이게 더 신기한데, 이건 뭐지? 이게 뭐죠, 여러분들? 유효한 카드보다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친구야? 이거 뭐 장패드인데 애니 얘는 약간 찐 느낌 있다. 어 마우스 장패드 같아. 어 약간 좀 리얼 느낌 나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 보내실 곳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내실 곳은 여기 찐 컨테스트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사진 한 장을 찐따의 상징과 같은 것을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친구처럼 방송 지금 화면 보고 이렇게 비춰가지고 사진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은 이거 좀 계속 해줘 올려줘. 한 30초에 한 번씩으로. 자 다음 이거는 뭐야? 배? 뭐야 이게? 잠깐만. 과일 아니고 배입니다. 돼지 새끼가 이게 뭐 돼지 새끼가 뭐 찐따의 상징일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친구 많이 났네. 이 친구 많이 나오긴 했네요. 예. 배 복수 찾나요? 자, 다음은 거울 치료. 이건 뭐... 아, 본인의 사진첩 갤러리라고 하고 보냈네요. 본인의 사진첩 갤러리라고 해서 보냈는데 제 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난 오히려 이거 감동이... 아, 씨발, 이런 건 왜 해놔? 야, 이게 뭐야? 얼굴 무슨 불알같은 불알 같네? 직접 판 거야? 직접 이게 저 프로필... 아니, 이건... 직접 합성을 한 건가? 뭐 이렇게 얼굴 존나 쳐낼 것 같고, 씨발... 얼굴 있고 불알 같아. 무슨 샤페이도 아니고. 아, 이 시절, 요 시절 때. 요 시절 때 사실 좀 남캠이었죠. 예. 박강호는 뒤졌다. 조까. 이런 짤도 있고. 예. 뭐 잘 봤습니다. 예. 이 짤은 메뉴 스포츠 카드라 그래요. 오, 좀 신기하다. 메뉴 스포츠 카드? 메뉴 스포츠 카드라. 오, 진짜 축구 팬인가봐. 옛날 선수들도 옛날에 뛰던 선수들도 다 이렇게 모아놨네. 메뉴 스포츠 카드 이런 건 어디서? 네. 다음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보낸 것 같은데
집에 이런 책장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부모님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렇게 가정적인 어떤 인테리어의 집을 보면은 항상 부모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책 같은 거 많이 사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책을 일절 사주시질 않으셨는데 그래요. 그리스 로마시나 약간 추억이죠. 다음 필라이트 이건 왜 보내? 게이쉐키야. 그 맥주 에코백이라고? 재미없고요. 이거는 뭐 화장실에서 혼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설정샷이네요. 그죠? 처먹고 있는 것까지 딱 찍어서 보내주지. 예. 그래요. 뭐 고생하셨습니다만은. 사진에 이게 저기 그 안경에 자물쇠를 걸었네요. 예. 다음 안경 자물쇠. 그렇지 이런 게 나와줘야죠. 이거 무슨 이거는 굉장히 좀 저퀄리티 피규어 같은 느낌이네. 이 소녀는 누구죠?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나루토. 나루토의 상징 나루토 아카츠키 팬트라 그래요. 나루토의 아카츠키 팬트 팬티 나루토 팬인가봐요. 거꾸로 입었네요. 비응신 새끼. 예. 손을 이렇게 놨는데 차라리 어떤 인을 맺는 게 인을 맺는 걸 이렇게 움짤로 보내주시면은 바로 1등 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얼굴 각이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죠. 근데 아 뭐 내 얼굴 팔려도 나 상관없어. 나 초상권 상관없어. 코트형 유튜브에 한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유쾌하게 그냥 한번 그런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인을 맺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방송화면에서 인을 맺으시면은 진짜 그분은 바로 예 제가 생각하는 좀 찐따 좀 이렇게 1등 후보에 가까운 그런 설정 샷들을 제가 조금 미리 조금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잠깐만 사진 조금 찾는데 걸려요. 요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요런 느낌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혹은 뭐 요런 느낌. 예, 집에 이런 검 있으면은 이런 기괴한 어떤 몸동작으로 좀 보여주시면은 바로 1등 각이죠. 예. 예, 뭐 저런 사진도 괜찮고 일단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노래하는 코트 이건 뭐야?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리차라 그래요. 아니 사진 이제 코멘트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리차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리차가 어떻게 찐따의 상징일 수 있지? 근데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 이게 겨울에 보온병에다가 집에서 이렇게 결명자나 QTF 전역말림 12개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끓여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 거지. 막 따라가지고 네 되게 옴뇸뇸뇸 마시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또 특징이 굉장히 또 순수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 비응신 삼자 탈모에다가 여드름이라 그래서 보냈는데 여드름이랑 그냥 탈모는 찐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좀 예 자 다음 털모자 있다. 집에 이런 거는 어렸을 때 그냥 뭐 하나쯤은 예 있지 않아. 저는 이거는 뭐 별로 감흥이 없네요. 초파 원피스 초파인데
글쎄요. 예, 원나블은 찐따 아니야. 공항 도두. 예, 원나블은 찐따 아니야. 자, 아,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들. 예. 그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요즘 친구들 중에 찐들 찐력이 굉장히 좀 높은 애들만 본다는 예. 라이트 노벨. 예. 라노벨이 줄여서 라노벨이라 그러죠. 예. 라노벨 뭐 이렇게 그 소설 원작으로 이게 만든 예.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채팅창에 램 귀여웡 이러는데 아 조금이 엮였고요. 와 라노벨이 몇 개 더 있네요. 예 뭐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던데 뭐 이 세계의 찐따였던 내가 아, 뭐 어? 저 세계에서는 뭐 저쪽 뭐 이런 거 많던데 자 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예. 피제 스피너 참 이 2-3년 전에 그 유튜버 정말 유튜브를 강타했던 초딩들의 그 상징 예 근데 보니까 이제 베아링까지 있는 예 그런 피제 스피너를 가지고 있네요. 예 피제 스피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뒤지게 돌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별거 없고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손에다 잡고 프로펠러 마냥 계속 돌리고 막 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사하고 나서 좀 있었는데 예, 전 버렸습니다. 예, 만 원에 샀었는데 뭐 정신 심적 안정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학교에서 이렇게 그 꼭 볼펜 똑딱똑딱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런 걸 돌리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온다 그러는데 마음의 안정은 개뿔 그냥 그런 거 없고요. 아 아하 와 지금 이 사진 보낸 친구 혹시 얼굴 그냥 가리고 이렇게 껴안고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친구야? 어 내가 봤을 때 너 강력한 우승후보 같거든? 어 아니면은 그냥 랄프한테 얼굴 사진 얼굴만 좀 잘라달라 그러면 랄프가 금방 잘라줄 거야. 그냥 사진만 이렇게 껴안고 얘 껴안고 사진만 찍어서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어 자 일단 이 친구 강력한 우승후보 이 친구도 안경에 자물쇠를 걸긴 했는데 좀 식상하죠? 이런 설정샷 이건 뭐죠? 어... 이게 뭐야? 아! 물봉달 쳤다 그러네 어... 이런 거는 랄프 선에서 좀 걸러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 물봉달은 좀... 예... 그게 구조적으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인터넷에서 나온 그냥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물봉달이 가능한지 예예 예. 저거 리얼 좋은 미친 새끼 채팅창 예 제가 봤을 때 변태 아닙니까 그냥? 예 싸변태 새끼인데 돌아 집에 꼭 이렇게 TV다이 같은데 끄트머리 보면 올려놓을 거 없어가지고 이런 거 쳐올려놓는 집들이 있어요. 도라르방 제주도 그냥 갔다 와가지고 5천원인가 1,000원에 그냥 뭐 살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어 도라르방 파네 저거 가서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예? 에... 도라르방 오랜만에 보네요. 아 아까 마우스패드 인증해달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이 마우스패드가 이제 그 게임 그 이비 주인공이 이비죠. 이비. 야 랄프야 근데 사진이 좀 화질 안 좋다. 어 이비라는 그 캐릭터예요. 네. 게임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이비. 어 이비 아닌가? 니오 오토마타 그래 아시네 여러분들 니오 오토마타라는 그 게임 주인공인데 예 투비 이비가 아 투비 근데 이제 컨셉이 눈 한쪽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어드벤처 게임인데
게임 내용으로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그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갈 때 궁뎅이 이렇게 한번 쓱 마우스로 내려가지고 쳐보고 예 그런데 좀 더 목적성 있는 게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는 애들 예. 우. 궁뎅이가 존나 이쁘대요 이 캐릭터가. 예 니오 오토마타. 니오 오토마타 엉덩이 한번 싹 치면은 예 투비 엉덩이 제대로 보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계속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이런 게임으로 좀 약간 유명하기도 한데, 워낙 캐릭터 이렇게 디자이너 분께서 잘 만들어주셔서, 예. 근데 이 캐릭터 굉장히 뭐 좀 무슨 맹인 공격 자토이치마냐? 눈을 가리고 싸우네요.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책이 많은데, 우와! 찾았다. 와. 10개 싹. 5승. 와, 미쳤다. 거기 밑에 뭐 있는 줄 알아? 아니 이 새끼 진짜 와 이 새끼 대박인데? 이렇게 싹 내 여동생이 이라 우 어 이분은 좀 많이 본 얼굴인데 이빨 너가 우승해라 어우 얘 대박이다 일본 문화에 많이 이렇게 좀 찌들어 있네 이 친구. 자, 치카사 아오이 말고 이 옆에 나는 이 스즘 아닌데 이름이 뭐였지? 되게 베이비 페이스인데. 여기 몰라? 코아루 그렇지 코아루. 10개 싹. 얘는 딱 봐도 여드름 두룩두룩두룩. 코아루 어떻게 하냐고? 나 코아루 좋아하니까. 코아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 난 베이비 페이스에 그 약간 섹시하고 피부도 하얗고 또 무엇보다 이 코아루 찡의 장점은 그 핑크핑크해. 굉장히 핑크핑크해. 사람이 핑크핑크하다. 다음 코트하고 인증샷 찍어주셨는데 뭐 글쎄 뭐 딱히 느낌이 없네. 야라이 개새끼야. Fucking disgusting. 자 다음 오 이 친구 약간 오 심상치 않아요. 전화 연락처 두 개. 아니 이거는 진짜 아 나 좀 슬프네. 그래 공기계에다가 저렇게 해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 봤을 때 우리한테 좀 어떤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짤이라면은 뭐 이렇게 주작을 해도 괜찮지 않나. 효자네. 진짜 효자, 참 효자다. 자,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주작일까봐 인증한 샷. 10개 싹. 효자네. 2020년 3월 5일, 3월 3일. 3월 5일, 3월 8일. 엄마, 아빠. 스팸 지수 심각. 10개 싹. 다음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네. 엘소드라는 게임의 플레이어라 그래요. 엘소드 게임이 또 나왔는데 엘소드라 뭐 이거는 그냥 예 초딩 게임인가요? 다음
토토로, 뭐 루피 열쇠고리 카드를 여기다 넣어서 다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근데 진짜 명작이야. 토토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그 애니메이션들은 사실 뭐 찐이라고 하기에는 그치? 지브리 지브리는 인싸들도 봐. 이쁘네?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한테 팔아라 이거 만원에. 아니 안 가져 그냥. 넣었어. 다음. 와 이거는 추억의 템이다 그냥 진짜. 야 이건 그냥 진짜 그냥 정말 추억의 템이야. 그 포켓몬스터. 야 옛날에 빵 참 많이 처먹었는데 포켓몬 빵 그래가지고 스티커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게 떡상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예 지금 이게 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추억의 물건으로 아마 소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빵 맛있었어. 난 초코롤 존나 맛있게 먹었는데 나는 빵 먹으려고 오히려 저기 스티커 애들 주고 그랬었는데. 오우 많이도 모았네. 아 나왔네요. 던파 그 게임이 나와버렸네. 던파 핸돈마이어에서 한창 찍었네요. 예 전공겜. 다음 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싹 전기야. 자 매니저분들에게 여쭤보시면 그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에다 보내주시면 돼요. 매니저도 좀 계속 좀 올려줘. 매니저 없어? 다음. 이런 곰방대가 어떻게 찐따의 상징이야 비응신아. 자 다음. 아 마니또 같은 거 같은데 마니또 같은데 살 좀 빼길 바래. 그리고 본인 없는 데서 욕하지 마. 욕 좀 하지 마. 너 그러다 왕따 당한다. 매일 다굴 당하지 말고 반격해라. 살도 빼고. 롤링페이퍼죠. 아 마음이 아프네.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있어? 뭔가 이걸 보고 그 뭔가 저걸 보고 동기부여가 되려고? 희열? 대회 나가려고? 찐따대회 하면 찐따대회 나가려고? 감동 싫어하는 킹정이지. 그지 그지. 어우 근데 좀 빌드업 졸업앨범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 안녕 난 지금 쪽지를 쓰고 있지. 나 남자한테 쓰는 거 처음임. 난 여자한테도 안 써. 영광인 줄 알아. 이제 할 얘기 없음.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 그리고 빨리 3G로 바꿔. 내 문자가 나만 하질 않아. 다음 미션은 학원에서 말하자. 미안 쓸 얘기가 없어. 그럼 빠이. 행운을 가져다 드는 종전. 주위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래요. 학원 친구한테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자 요 짤도 유희왕이네요. 유희왕 짤. 다음 가방. 책가방 요런 걸 메고 다닌다는 거지. 아니 요즘 애들 스타일은 몰라서 그런데 요 가방 메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얘들아.
가방이 뭔가 웃기게 생기긴 했다. 괜히 그냥 좀 웃기게 생기긴 했네. 가방 자체가 약간 뭐야? 뉴욕 양키즈. 바로 뺨 따고 맞는다고 저 가방 들고 다저 메고 다니면은. 아 그래? 요즘 유행하는 애들 가방은 뭔데? 몰라가지고 나는. 10개 싸. 만두 셔틀 가방 키키에. 가방 안에 우유 터져 있다. 가방 안에서 치즈 숙성 중인 거 보여줬으면 네가 바로 우승인데 그게 아쉽다. 병신새끼 이런 걸왜 가지고 있어 씨발. 아니 이딴 거 씨발. 아니 이 새끼 이거 왜 가지고 있어 이런 걸. 장난감이야. 나이도 처먹고 있으면 이런 거 버려야지 새끼야. 이런 거 약간 좀 그거 아니야? 롯데리아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거기서 이제 뭐 어린이 세트 같은 거 하나 먹으면은 조그만 거 뭐 주잖아. 씨야 이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있네. 킨더조이 같은 거. 그래. 에그몽이야? 콜 쓰레기네 자동차. 씨발 굴러는 가냐 이거? 야, 자 다음. 아! 아즈만가 대망인가? 러브라이브인가? 몰라 모르겠어. 아즈만가는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많이 틀어줬어 얘들아. 아즈만가는 인정이지. 컴퓨터 존나 더럽네. 와, 어떻게 이런 시스템에서 컴퓨터를 하지? 키보드는 그래도 저 커세어 거 쓰네. K 60인가? K73인가? 아즈만가 아니야? 휴지? 야, 난 이런 환경에서 절대 컴퓨터 못하는데. 컴퓨터 바탕화면 보라고? 그러네, 애니 같네, 꼭. 모니터 좀 닦아라, 그래. 아, 이 새끼는 그만 보내, 랄프야. 재미없어. 카톡. 본인의 카카오톡을 보내준 거죠? 어제 온 것들. 대박이다. 근데 나는 이런 거 오면은 나는 그냥 싹다 차단 때려버리는데. 은근히 이 새끼들이 머리 좋은 게뭔줄 알아, 얘들아? 문자로도 오잖아. 메일 등록에는 메일로도 오고. 근데 굳이 카카오톡으로 딱 보내놓으면은,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오는구나. 오, 편하네, 좋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문자나 그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교묘하게 거기다 광고 껴가지고 보낸다니까? 나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절대 일절 안 해. 굳이 다른 걸로도 볼수 있는데, 요런 걸로 광고 막 쳐놓더라고. 꿀팁이야. 이런 거는 다 차단 때려버려, 얘들아. 아, 이런 거 이벤트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 그래? 아예 회사 다닌다고? 기만자라고? 그러네, 보험료 있네. 현대해상. 회사 다닌다고? 아, 또 단톡도 있네. 아, 회사 업무용 카톡. 회사 다니네, 기만자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동영상인데? 동영상은 킹정이지? 이거 그거 알지? 컵사키 그 있잖아. 오, 신기록이다.
자기도 해보려고 그랬나 보네. 이거 기록 최근에 깨졌다던데? 근데 이게 나름 규모 있는 스포츠래 얘들아. 컵 쌓기가. 얼마 전에 카페에 올라왔었거든? 5초라고 치면 나오나? 이 친구. 이게 되게 서양에는 그 서구권에서는 규모 있는 그 큰 스포츠 대회라고 하더라고. 컵 빨리 쌓고 싹 다 닦기. 이게 5초 만에 이루어진 일. 대박이지. 참 서양에는 신기한 걸 많이 하네. 간지난다고? 서양이 하면 뭐든지 간지나. 그거 팩트야. 유희왕도 규모 커. 아니야, 규모 없어. 유희왕이 무슨 규모가 있어? 유희왕 대회 있어? 아, 대회가 있네. 오, 무시하기에는 뭔가 규모가 나름대로 그들만의 좀 그런 게 있네. 그래요? 어이구, 왜 이렇게 많아? 유희왕 대회가? 무시하면 안 되겠네. 10개 싹. 저새끼들 할 줄 모르네. 유희왕은 외치면서 해야지. 아, 그거. 자, 다음 진격의 거인. 이거는 진격 거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 찐따의 그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나름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제 좀 작가가 아무래도 좀 혐한 작가라서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노잼 빨빨 넘게요. 아, 이 새끼들 얼굴을 왜 올려. 진짜 족같이 생겼네. 와, 씨바 이 새끼 생긴 거 봐라 진짜. 존나 무슨 두리안처럼 생겼네 이 개새끼 이거. 아니 씨발 족돼지 새끼야 이 새끼 좀. 아니 진짜 두리안처럼 생겼네. 옥수수 처먹네. 방송 보면서 참 별것들 다들 처먹는다. 보통 이제 치킨이나 뭐 이렇게 뭐 배달 음식이나 그런 거 먹는데 옥수수 처먹네. 맛있냐 옥수수? 후르츠 박해. 이건 좀 봤던 거라 좀 크게. 엄마가 사준 팬티래. 이게 또 그게 있어. 엄마가 사준 이제 옷들은 사실 이제 안 입는데 엄마가 자꾸 사와. 뭐 어쩔 수 없이 또 입어. 근데 뭔가 좀 엄마가 꼭 명동의류 그런 데서 옷을 사온단 말이야.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만 입는 옷이라고. 다음. 뭐야? 젤리? 맛있겠다. 피규어들 좀 있네. 오, 나름 멋진데 이건? 친구야? 넷플릭스 재생 목록 정레구. 야, 이 새끼 애니 존나 보는구나. 블리치 뭐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보. 야, 넷플릭스에서 애니도 많이 저기 해주네. 아이고 레구야. 10개 싹. 다음. 야, 이건 좀 멋있다. 드래곤볼도 찐따는 아니야. 드래곤볼 진짜 서구권에서도 인기 엄청 많아. 그래서 코스프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와,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건. 와, 이거 간지난다. 와, 이거 다 모았네. 성덕이다, 그지, 성덕. 진열장에 딱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 너무 이쁘다. 보면서 존나 흐뭇할 것 같아. 아, 난 드래곤볼을 만화 이제 투니버스 좀 보다가 이제 나중에 저 크리링이랑 얘랑 이렇게 그 동인지에서 봤었는데 얘가 존나 섹시한 것 같아. 생긴 게 맞지? 인조인간 17호인가 얘가? 어. 18호야 얘가? 아 그래? 부르마도 보고 뭐 옛날에 드래곤볼 동인지 있었어 옛날에 진짜로. 자, 와, 와, 얜 진짜 경이롭다. 야, 네가 1등 해야겠다. 잘 모았네. 저걸 아는 코트도 찐이야. 아니 나는 게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니오 오토마타라는 게임을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워낙 좀 약간 성향이 좀 약간 그 와페니즈 성향이 좀 짙어갖고 나 외색 짙은 거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게임성은 좋은데 외색이 좀 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했어. 어. 아니 내다라니 이 새끼들아. 야 이제 이런 건 별로 감흥이 없다 친구야. 주문은 토끼입니까? 와, 씨. 제목이 좀 역겹다. 주문은 토끼입니까? 비영신. 야, 이거 뭐야? 잠 좀 좋게 자. 잘 먹고 건강해. 화이팅. 건강해. 말 많이 안 해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 와, 따, 씨발. 얘 지린다, 이거. 얘 말 많이 안 해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주면. 잘 지내, 행복해. 보통 이제 세 줄,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어, 거의 뭐 한 줄로 끝나네. 어, 이응, 미음이가 너 좋아한다네. 영미가 너 좋아한대. 죽는다. 읍! 안경. 안경. 고등학교 잘 가. 건강해. 1학년 때 친했는데 말 많이 못했어. 고등학교 잘 가. 왜 맨날 자? 아, 나. 아, 나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아. 아, 맨날 자니.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쉽다. 열공해라. 건강해라. 영화 추천해줘. 책 추천줘. 아 얜 진짜다. 어 얜 진짜네. 애들이 건강하래. 살 빼고 같이 축구하지. 와. 야, 나 얘 주고 싶은데 얘들아. 어, 나 얘 주고 싶은데. 아, 이거 랄프 아니야? 래퍼 아니야? 키키키키. 랄프 아니야, 랄프? 아, 살 빼란 말에서 약간 좀 약간 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기네 이거. 어 더 보라고? 열개 싹. 통화 고고.
말 못해봤는데 게임 좀만 하면 공부 열심히 해. 나루토 그만 봐. 나루토 그만 봐. 아, 나 얘 너무 웃긴다. 아니, 얘 전화 데이트 진짜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야? 작두? 아이 시발놈이 무섭게 내 얼굴 옆에다 해가지고 작두를 해놔 이 개새끼야. 이 도라이 새끼 아니야? 야 이런 거 왜 보내 랄프야? 아 얘는 롤을 좋아하는데 이 롤 그거를 했었네. 아! 근데 얘들아 이거 적발. 야 어떤 찐이 손목에다가 911이라는 이런 어? 심플한 저걸 하나. 친구야. 피규어도 좀 있네. 원피스 피규어지? 얘가 뭐 행콕인가 그게 아니냐? 이런 굿즈는 나도 있어. 나도 예전에 배틀그라운드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그하면서 배그 뭐 마우스패드도 있고 배그 텀블러도 있었는데 마우스패드 빼고는 싹 다 갖다 버렸어. 제품 질이 쓰레기여가지고. 야 어떻게 텀블러에 녹이 쓰냐 씨발놈들이. 만들 때 좀 제대로 좀 만들지 펍지 개이새끼들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맥북. 맥북이네. 넘어갑니다. 너의 이름은 아이 이거는 이건 좀 추억의 물건에 가까운데 이 새끼 집에 트라이앵글 있네. 책상 서랍 뒤져보면 꼭 이런 거 하나씩 있어. 이거랑 캐스터넷이랑 어떤이는 속옷도 있고 이 친구는 구몬학습 펜도 있고. 근데 이게 있었다는 게 약간 네 초딩 때 갖고 놀던 거 아니냐 이거? 와 피규어 진짜 잘 많이 모은 피규어 모은 애들이 은근히 많구나. 근데 뭐 원램블은 찐따 아니라 그랬어. 얘는 뭐야? 얘는 뭐 지방이야 아니면은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얘들아? 유산균이야? 모르겠다 나도. 유산균이야 얘네들이? 귀여워가지고 샀나보다. 그 우리나라 그 저 전통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캐릭터 있는데. 근데 얘가 그 걔는 똥이야 똥. 똥 캐릭터야. 강아지 똥인가? 저렇게 생긴 거 있어. 강아지 똥? 맞나? 그래 이 새끼. 귀엽네. 다음. 지코더 라이브. 와. 이걸 이 티를 입는 사람이 있다고? 조친따라고 썼네. 옷 아예 안 입을 건가 봐. 10만원이라도 얻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코더 스타일에서 파는 지코더 라이브. 예 참 디자인 X같이 만들었네. 이런 티셔츠를 4만원에 5만원에 팔아쳐먹는 게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들? 와 아무튼 우리 납견이 인증샷 너무 잘 받고 근데 지더라가 너무 웃긴다. 아니 이거 지금 현 파는 겁니까? 지코더 스타일 아직 있어 씨발.
와.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무튼 이분 예 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새끼 면장갑 가지고 씨발. 어 근데 생활의 지혜 같은 거 보면 꼭 이런 거 나와 얘들아. 어 집에서 꼭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것도 안 사요. 안 사고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알뜰한 거지. 알뜰한 건데 이제 뭐 페트병 1.5리터 같은 것도 막 이제 그 잘라가지고 그런 거 막 이제 수저통 반찬 이제 수저통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쓰는 집도 있고 이렇게 그 뭐 옷걸이 같은 거 어 쇠 옷걸이 그런 걸 또 막 잘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면은 어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놓는 집들이 되게 엄청 알뜰해 어머님들이. 어 다음 와 이 새끼 그 추억의 그 코트천을 샀네. 와 내가 옛날에 마이크 장사했잖아 얘들아. 어 마이크 그 저 바지였는데 그때 이제 그 살려줘 임마라는 열혈 형님이랑 둘이서 약간 좀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좀 몇 달 팔아 제꼈는데 아 그래도 전국적으로 한 300개 이상 팔렸어 저 마이크가. 어 거의 돈 10만원 하지. 69,000원이었나 그때. 어 아니야 이거 음질 좋아 얘들아. SM58급이야 아니 진짜로. 한정판이지 이거는 얘들아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해. 왜냐면 나 죽으면 이거 떡상해 얘들아. 어 야 빨리 죽으라고. 아니야 싫어. 어 자 다음. 야 이 마이크 가지고 있네. 대단하다 친구야. 야 몇 년 차 꽃박이냐. 요거 하나씩 있으면 진짜 솔직히 나중에 팬 정모할 때 마이크 꼭 가지고 와. 알았지? 어? 특별 대우 해줄게 진짜로. 다음. 이런 새끼들은 뭐 찐따야 뭐야 이 비용신. 어? 아우 비응신 새끼 BJ의 새끼야. 다음. 아까 베개 이거 안고 사진 찍어달라 그랬는데 와 뒤에 던파 켜놨어. 던파 켜놓고 이거 베개 안고 찍었는데 또 몸도 앙상하네 우리 친구. 어 근데 표정이 이렇게 야릇하냐 베개가. 이 새끼. 야 또 동영상이다. 안녕. 비영신 재미없고요. 아이 존노답 새끼 재미없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짤. 오, 이 친구도 잘 모았네. 이거는 100% 이제 롯데리아에서 받은 게 많은 것 같아. 롯데리아에서 한 번씩 콜라보 하거든. 어, 토이스토리도 있고, 그지? 맥도날드도 있고. 어, 이거저거 많이 모았네. 어, 이건 뭐야? 야, 저 이게 뭐냐, 얘들아? 얘들아, 이게 뭐야? 아, 돈 없어서 만든 장난감이래. 그래, 요즘은 3D 펜이라고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해서 뭐 만들든가 해봐라. 이게 좀 뭐냐 이게. 자, 다음. 어, 이건 뭐야? 검정 고무신. 야, 이건 만화책으로 갖고 있구나. 대단하네. 야, 이제 나중에 피규어 대전이 되겠는데? 와, 존나 멋있다. 야, 근데 너는 피규어를, 이렇게 좋은 고급진 피규어를 왜 이런 데다가 전시해놔? 방이 좀 작은가 봐. 유리장, 유리 그 피규어 그 놓는 거기다 해야지 철제로 돼가지고 멋이 하나도 안 사네. 위에 딱 할로겐 조명 같은 거 딱 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야, 이거 형한테 넘겨. 이거 형이 살게. 형 안 그래도 필요한데. 얘랑 얘랑, 어, 이거 두 개만 팔어. 형한테 팔어라. 어, 어우, 존나 멋있는데 이거? 넘겨, 엄마. 야, 근데 방에다가 요 방에다가 요런 브로마이드 같은 거 해놓은 거는 좀. 어, 그리고 그 진열장에 있는 것도 다 죄다 미소녀네. 야, 얘는 진짜 좀. 어, 야, 너 혹시 루리의 반이? 어디선가 본 것 같네, 이 자를 꼭. 어, 다음. 베개. 건담. 헐, 존나 중국산 짝퉁 쓰레기 같네. 색칠하다 말고, 씨발 뭐야 이거. 헐, 개쓰레기인데. 이건 라카 칠해놨네 이거. 안에 텅텅 비었을 것 같지 않아 얘들아? 그지? 그 얘는 구부리면 딱 누르, 그 구부린 대로 들어가고, 그지? 똥꾼형 같은데 조그마한 바람구멍 있고. 저 짱구 잠옷이다. 아, 이소룡 원인지 펀치 한 거야? 비영신. 이소룡 원인지 펀치 한 거야. 어, 다음. 콤보 데스폴트. 콤보 데스폴트. 아, 엔젤릭 마스터인가 하는 그런 거야 이게? 어. 콤보 데스폴트. 피오씨. 아, 개웃기네. 콤보. 다음. 10개 싸. 유효한 카드네?
아, 이건 디지몬 카드. 디지몬 카드. 뒤에 끄트머리 몬 들어가는 거 다 디지몬 맞지? 어. 개 추억이야? 왜 뭐가 어떤 게? 아, 요거 요리킹. 조리킹. 근데 얘는 이것보다도 이게 더 쩔어. 발목 좋던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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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몇 킬로야? 아, 이 새끼 몇 킬로야? 열 개 싸. 발목이 없네. 와. 어우, 나는 저 정도 아니야. 나 발목 얇아, 얘들아. 아, 이거 옛날에 기억나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날리는 거? 배그 3뚝. 어, 이거 부럽다. 이런 거 진열해놓으면 이쁜데, 집. 흑수저가 컨테스트가 아닌데. 와, 얘 큐브 많이 있네. 웨딩 피치. 와, 이거 여자애 같은데? 코순이네. 코순인데 이렇게 요술 봉만 이렇게 모아놨네. 되게 좀 공주 같은 친구였나 보다. 어, 공주 놀이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 어려서도 갖고 놀고, 뭐 나이 먹어서도 갖고 놀고, 참 요긴하게 쓸 때가 많을 것 같아. 자, 남자라고? 에이, 그러지 마. 이게 어떻게 남자야, 얘들아. 어. 다음 영상. 오, 고질라 같은 건가 보다. 그지, 다 용 종류, 용이나 무슨 뭐 괴수 이런 거 같은데? 원피스인가? 아, 어? 원피스네. 이야, 죽여준다. 존나 크다. 야, 이런 거 진짜 개비쌀 것 같은데? 이야, 존나 멋있다. 원피스랑 마블이 되게 피규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 존나 멋있다. 와, 야, 이건 찐이라고 하기에는, 이야, 너무 오진다. 다음 거. 어, 집에 오락기 있어? 어, 어쩌라고. 오마니. 오케이, 여기까지지? 끝! 자, 요 중에 1등을 뽑아볼 텐데요. 저는 솔직히 뭐 괜찮은 짤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급작스럽게 한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에게 주는 걸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가 너무 웃겼어요. 예, 전 진짜 얘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롤링페이퍼. 예, 동찬이도 재밌긴 했는데 얘가 너무 웃겼어요.
책 추천 좀. 건강해라 건강해. 애들이 다 건강하라 그러고. 고등학교 잘가 건강해. 영미가 너 좋아한다네. 죽는다. 읍. 잘 지내 행복해 너. 이것도 너무 웃겨. 건강해. 열공해. 아, 살 빼고 축구 같이 하자. 잠 좀 적게 자. 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겨가지고. 나루토 그만 봐. 아, 나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거. 얘 진짜, 얜 쩐다, 진짜. 어, 너 줄게. 어, 형한테 그 얘기하면은 저, 뭐야, 어, 그 10만원 문상으로 해서 이렇게 줄 테니까 알파한테 얘기해줘. 자, 오늘 1등입니다. 어,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찐 컨테스트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